부산시장 관사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존폐 논란을 거듭해왔습니다. 여야의 유력 후보들은 부산시장 관사 활용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김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남천동 황령산 자락에 위치한 부산시장 관사입니다. 지난해 4월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 직후 나간 이후 1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이따금 개방되던 1층 열린 행사장 출입문도 닫힌 채 야외 공원만 산책로로 개방돼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 유물로 여겨지는 부산시장 관사는 새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존폐 논란이 거듭돼 왔습니다. 5,500평 규모로 지방 관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1년 유지비만 2억 원가량이 듭니다. 특히 오거돈 전 시장은 입주 이후 일부 시설물 교체와 부산시립미술관 작품을 대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유력 부산시장 후보 모두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집 문제로 공격을 받는 만큼 관사 입주와 활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시장 공간 5,500평 자리를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공론화 작업 바로 착수해 보겠습니다. 김중업이라고 하는 뛰어난 건축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살리면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고요. 폐지된 관사는 박물관이나 해외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 기업체 비즈니스를 위한 영빈관이나 야외 결혼식장, 전시 컨벤션 공간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시민단체 200여 곳은 관사 부지를 부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